동의? 보감. 저는 청주FC에서 왼쪽 사이드백을 맡고 있어요. 자신 있는 플레이? 수비 지역에서 공 받으면 약간 빌드업을 풀어나가는 거, 그게 자신 있어요.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백을 쓰다 보니까 공을 잡는 방향이 대부분 안쪽이라서 줄 곳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팀에서 미드필더랑 사이드백을 보셨어요? 네.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저는 왼쪽 사이드백이 확실히 편하고, 저 고등학교 때도 3년 내내 이 자리 왼쪽 백을 받고, 대학교 때, 네, 대학교 때도 한 1, 2년을 받고. 미드필더 뛸 때 가장 어려운 점? 제가 수비적인 포지션에 왼쪽 사이드백을 보다 보니까 항상 앞만 보고 축구를 했는데, 미드필더 이제 뒤도 봐야 되고 양쪽 좌우도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제일 어려웠어요. 그래도 좀 안 보는 걸 많이 보면서 더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. 확실히 시야도 좀 넓어지고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가장 큰 장점이? 저는 체력이요. 원래 체력이 예전부터 좀 자신 있었어요? 네, 체력은 항상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, 아버님께서 좀 초등학교 때인데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무조건 지켜 그러셔가지고.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, 매번 운동할 때 일단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힘들게끔 하려고. 팀 내에서 최대한 승리는? 그래도 1등인 것 같아요. 경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? 요새 현대축구가 사이드백이 공격을 또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라서, 근데 또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또 수비도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일단 수비적으로 하자. 그 다음에 좀 수비적으로 해서 자신감이 오르면은 이제 또 공격적으로 나가서 해보자. 지금 뛰고 있는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 뛰고 싶은데? 그래도 옛날에 포드를 봤으니까 포드를 또 한 2년 동안 봤는데. 언제? 대학교 때. 득점도 좀 했고, 근데 도움을 좀 많이 했어요. 약간 저도 등 대주고 막 대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등지고. 휴식 시간에 하는 거? 또 잠이 많다 보니까 낮잠을 좀 많이 자고. 평상시에 일부러 잠을 더 많이 자려고 하는? 네, 무조건 오전에는 일단 대부분 낮잠을 자야 돼요. 제 몸 약간 패턴이 그래가지고 또 안 하면 오후에 또 방해될까 봐. 친한 거는 동현인데, 마음이 맞는지. 동현이랑 최고 잘 맞고, 같이 맨날 방에서 붙어 있으니까.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운동이? 저는 그나마 발목 다쳐서가지고, 발목 운동.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발목을 한 3개월 쉬어가지고 다쳐가지고, 좀 안 다치려고. 청주FC 팀에서 가장 유명한? 제인이요. 아, 뭔가 얘가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. 청주FC에서 이 선수의 이 부분은 배우고 싶다. 킥을 그렇게 장점이 아닌데 병주 보면은 확실히 킥이 돋보이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죠. 제가 부족한 건. 네. 경기에 관련 우리 팀? 손톱이나 이제 수염, 머리카락 이런 거를 안 자르가지고, 그래서 항상 경기 때 사진 보면은 수염이 항상 길어져 있어요. 그러면 경기장에 들어갈 때 내가 가장 집중하는 건? 일단 패스. 패스 게임 할 때부터 일단 뭐든지 패스를 좀 최소 신중하게. 약간 들어가기 전부터 패스가 이상한 데 가고 막 밖에 차면은 경기장 들어가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.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날? 한수원전. 네. 그래도 FA컵 16강까지 힘들게 올라왔고 충분히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아쉽게 진 것 같아가지고. 축구 선수로서 롤모델? 축구 선수로서는 말고 그냥 롤모델은 그냥 저희 아버지. 그냥 배구를 하셨는데 자기 관리를 확실히 엄청 잘 하셔가지고. 고등학교 때부터 안 먹어가지고 무조건 저 황소개구리만 먹었는데, 근데 그게 먹는 이유가 밥을 많이 먹으려고 식욕 그것 때문에 먹는데, 고등학교 때부터는 뭔가 그냥 없어도 많이 먹고 약을 또 남기게 되더라고요. 네, 그거 잡아서 집으로 비린내가 나죠. 근데 그거 먹고 좀 체력 좋아진 것 같아요. 축구 선수 강연이 최종 프로를 가서 더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를 뛰어보고 싶고 부모님도 더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. 저한테 좀 많이 기대가 크셔가지고 제가 또 그 기대에 좀 많이 부응을 못했는데, 지금에서라도 더 기대에 부응해서 앞으로 더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서 더 앞으로 더 좋은 경기, 더 많은 경기를 뛰면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청주 시민들에게 한마디. 일단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저희 홈경기 때 홍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랑 같이 경기를 같이 뛰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나서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또 많이 좀 찾아와주세요. 지금까지 청주FC의